오전 3선 승제, 이제 3세트만 따낸다면 초코리아 선수는 16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최고 득점 성공. 자, 요번 대회 들어가지고 초콜릿 선수도 어떻게 보면 16강까지 한 번밖에 가지 못했거든요. 뭔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보여줄 타이밍이 된것 같아요. 만약에 16강전에 진출하게 된다면 월드 챔피언십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그쵸, 월드 챔피언십까지 두 경기 다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초고 득점을 한 이후에 조금은 고민이 좀 깊어진 초콜릿 선수예요. 지금 두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와, 뱅크샷으로 뱅크샷! 드디어 나왔어요. 2세트 뱅크샷이 단한 개도 없었던 초코르 선수가 3세트 1이닝부터 과감한 뱅크샷 시도합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지금 옆돌리기 지금 두께를 뽑아내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뱅크샷이 지금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뱅크샷을 많이 안 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득점하고 나서 다음 공 배치까지 많이 이제 설계를 하고 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뱅크샷을 득점했을 시 내가 이제 공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해요. 아,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보다는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 나가겠다 그쵸. 이런 거죠. 아. 지금 그리고 상위에 있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뱅크샷 비율이 19%에서 한22% 정도 되는데 많이 안 치네요. 초콜릿 선수는 17.5%로 가장 낮습니다. 정말 확실할 때만 치겠다. 그쵸. 그 확실함이 이번 3세트 1이닝에 나왔습니다. 그쵸. 웬만하면 뱅크샷을 치지 않는 초콜릿 선수. 1이닝에 4점을 뽑아냈습니다. 지금 역회전 사용해서 원뱅크. 와. 와, 정말 시원하고 과감하게 성공시킵니다. 자, 이와 반대되게 구민수 선수는 지금 뱅크샷 비율이 30%가 넘어요. 아까 초콜로가 뱅크샷이 17%, 그쵸? 그리고 지금 30%가 넘는 뱅크샷을 성공시키는 구민수 선수. 자, 세번 중에 한 번은 어떻게 보면 뱅크샷을 친다는 얘긴데 또 이게 득점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보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돌아 나오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4대 3, 한 점차 추격. 사실 구민수 선수도 지금 이렇게 득점을 보면 2세트 2점 차로 졌기 때문에 막 그렇게 못친게 아니거든요. 아까 에버리지도 2.6이었어요. 그쵸, 4이닝까지는 또 12점을 치면서 에버리지 3점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네. 구민수 선수의 특기라고 볼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타력이거든요. 자, 한번 몰아칠 때 굉장히 지금 하이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세트 그 중반에 나왔던 옆돌리기 미스 한 번이 좀 그쵸.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나. 자, 그 옆돌리기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1대1 승부로 가면서 이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네. 자, 어쨌든 동점을 만들었고, 이번 대회전. 자, 여기서 리버스 핸드가, 와.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드를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단추까지 한번더 보면서 길게 지금 본 형태인데, 아, 지금 조금은 말려 들어가면서 지금 코너로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이것도 득점되면서 지금 다시 분위기를 내어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빗겨쳐서 지금 세워치기 길게 가야 되는 형태인데, 회전력이 너무 많이 먹었네요. 섬세한 터치. 좋습니다. 다시 동점. 자, 우선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잘 내려오는데 힘이 있어요. 자, 지금 많이 꺾어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길게 빠지더라도 지금 다음 길까지 있다 보고 친 거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특정했습니다. 자, 두 선수 지금 또 2이닝 만에 6대5예요. 에버리지가 2.5, 3점대를 지금 기록하면서. 자, 오늘 구민수 선수 처음 타임아웃이에요. 맞아요. 지금 저도 그거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길게 생각 안 하는 구민수 선수가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깥 돌리기 짧게를 지금 본게 아니라 지금 안으로 돌리기 좀 짧게를 지금 시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좀흰공 다시 또 바깥 돌리기로 가네요.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섬세하게 톡 뽑아내긴 했는데, 잘 뽑아냈어요. 자, 타임아웃 확실하게 사용하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얇은 두께를 치면서 많은 회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한계각이 나오나 지금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돌리기도 한번 각도도 봐보고 굉장히 지금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줬어요. 정확합니다. 네. 말씀하신 구민수 선수의 장타력, 그리고 집중력이 이번 3세트에 몰아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배치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배치예요. 자, 30%에 달하는 뱅크샷 갑니까? 자, 원뱅크로. 와. 이건 아. 박수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런 6점. 그렇죠. 저 지금 일적구가 저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 저 지금 각도를 노리는 게 아. 정말 지금 정확하게 노렸거든요. 네. 대단하네요. 7점. 지난 1세트에서도 3이닝에 하이런 7점을 뽑아낸 바 있는 구민수 선수. 쳤다 하면 지금 뭐 하이런 7점, 6점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이런을 뽑아내면서 초콜릿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줘야 되고. 진행 좋아요. 하이런 8점. 오늘 경기 하이런 최고 득점 경신합니다. 12대5. 이제 남은 점수 석점. 원뱅크 지금 되돌아오기 또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백을 노려요. 자, 우선 진행 방향 좋습니다. 자, 창쿠션 맞고 이게 됐어요. 채점 됐어요. 하이럴 쉽죠. 그리고 단숨에 세트 포인트. 자, 오히려 지금같이 배치가 썼을 때,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지금,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뱅크샷 장인으로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9뱅크. 세트 포인트 마지막 한 점. 자, 티어오름이. 진행 방향이 살짝 빗나가면서 마지막 방점을 찍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로 10점을 뽑아냈던 구민수 선수의 이번 2이닝. 뭔가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인해서 3쿠션 이후에 튀어지게끔 지금 시도를 했는데 속도가 좀 빨랐고요. 근데 초콜릿 선수는 저는 이런 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가 하이런을 치고 템포가 빨라도 그 본인만의 템포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지금까지 토대로 지금 시합 경험 토대로 엄청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운영 하나만큼은 거의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쵸. 강한 타격으로 연속 득점. 자, 지금 비껴치기도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에 이적구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득점을 또 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네. 와, 템포가 조금 빨라진 것 같은데, 초콜릿 선수도. 그러면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지금 시원시원하게 스트로크를 써주면서 또 득점될 수 있는 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플레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강한 타격. 또한 번의 득점. 4 연속 득점하면서 14대 9. 점점 점수차를 좁혀가는 초콜릿. 구민수 선수는 한 점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옆돌리기로. 5연속 득점. 14대 10. 이제 넉점 차. 지금도 조금 더 힘이 들어갔다면 파란색 공이 지금 노란색 공 앞쪽으로 와서 딱 가리는 위치에 지금 키스가 있는데, 아, 그 컨트롤 너무 잘해줬어요. 이것도 놓치지 않죠. 빠른 템포로 하이런 6점, 9점 차였던 스코어가 어느새 석점 차가 됐습니다. 계속 옆돌리기로, 다음 배치도 옆돌리기로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만의 지금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어요. 네. 노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자, 이게 살짝 길어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초콜로의 연속 득점은 마무리됩니다. 구민수 선수 마지막 한 점. 자, 이게 키스가 자, 파란 공이 올려줍니다. 와,
구민수 선수에게 행운이 따라주면서 결국에는 이번 3세트 구민수 선수가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진행되시 뭐 짧게도 지금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상황인데 두께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이거 만약에 득점 안 됐으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쇼크리 그렇죠. 선수가 무섭게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4세트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